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뭐 가지고 나와 있죠 지금. 샘튜브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활동 반경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설명해서 제품 설명을 해드리고 제품 안내 이렇게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설명해드리는 그런 콘텐츠 공급자, 뭐 좀 거창한 말로 하면 영상으로 제품 설명해드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공동 구매 형태로 이런 제품을 판매 혹은 뭐 이렇게 소개해서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싸게 사게 해드리는 그런 그건 좀 플랫폼 역할, 제품 공급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쌍방향에서 다 요청이 있어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품을 물어보고 와서 샘튜브 시청하셔서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이 여기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구매 카페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도 있으실 정도로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샘튜브 공동구매도 벌써 한 세 번, 네 번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냥 링크만 해드리기도 하고 판매자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저 주문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샘튜브가 제품 공급 저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제품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좀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제품 성능에 비해서 너무 안 팔리고 있거나 제품이 덜 알려져 있는 거 같은 얘기죠. 그런 건 제가 어디서든지 끄집어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묵혀두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못 파실 거 좀 싸게 파세요 해서 그냥 싸게 어떤 거 심지어 반값에도 막 이렇게 공급해드리는 경우 일단 저희 제 그림은 그렇습니다. 가져가신 분들이 만족하는데 가격은 반값인 판매자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팔지도 못하셨을 것들 이런 것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인 경우이거나 또 하나의 경우는 팔리고 있는데 제품이 스테디셀러가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잠깐씩 그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제품들이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잘 팔리고 있으면은 성립되지 않고 그래도 너무 안 팔리고 있어도 성립되지 않고 그 중간 어디쯤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제품 샘튜브 시청자들 분 중에 제품 유독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마침 제품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싶을 때 이때 좀 그런 것들을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한번 좀 제품을 과감하게 좀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의 의지가 맞아야 돼요. 사고 싶은 분들도 나는 좀 싸게 사고 싶다. 판매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뭐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지만 뭔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팔 의사가 있다. 현실적으로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딱 그런 행사 딱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컨셉을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만큼의 패키지가 되지 않으면 그 뭐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구매자들이 만족해 할 수 있고 판매자들 당연히 그거 괜히 싸게만 팔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쪽이 서로 이게 의미가 있을 때 샘투가 그래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이제부터 이런 타이틀 샘 아저씨가 쏜다 뭐 좀 뭔가 좀 쌈마이틱하지만 말도 쌈마이 같네요. 그런 타이틀로 저희가 종종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파는 제품을 이제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가격이 합치면은 원래는 두 배가 돼야 되는데 뭐 1.5배라든가 반값 심지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볼 제품이 바로 이 케임브릿지예요. 케임브릿지는 에버 150인데 한 작년쯤이었죠. 이 시장이 이제 좀 이 올인원 인티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 고음질 스트리밍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작게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냥 전문으로 나 혼자 들어도 되는 그런 하이파이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올인원 플레이어, 올인원 앰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각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케임브리지가 이걸 툭 던져낸 게 바로 케임브리지 에버 시리즈였잖아요.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에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저 영상 여기다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그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있고 이 제품은 이래요. 케임브리지라는 게 1968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한 52년, 54년째 돼가는 이제 회사인데 런던 회사죠. 이 회사가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을 해서 오면서 중간에 엣지 시리즈라고 갑자기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하이엔드 시리즈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D클래스 증폭단이 생겨난 그런 D클래스 증폭으로 만든 앰프들이 생겨나면서 그 제품의 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갔죠. 여러 라인업 중에 기존 제품들은 있었고 원래는 영국 앰프의 어떤 주류가 되는 그런 소리를 갖춘 영국의 사운드를 갖춘 대표적인 앰프였습니다. 그런 쪽이 하나. 그게 엣지 시리즈였어요. 엣지 시리즈가 되면서 생긴 그 D클래스 증폭단, 하이엔드 D클래스 증폭단의 그런 앰플리파이, 그 앰프 능력, 앰프의 성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전에 저희가 DAC, 댕 매직이라는 제품, 200M 그거 제품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서 2000년 넘어오면서 DAC를 엄청난 등급의 DAC를 낮은 가격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쭉 발전을 해서 그 상위 한 두세 배 넘는 제품들에서나 가능한 그런 고해상도 DAC, 그런 DAC 시스템을 갖춘 게 이제 또 역시 케임브리지인데 그거 두 개를 결합시킨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 에버 시리즈를 보는 시선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스트리밍과 DAC를 중심으로 한 스트리밍 능력, 유선, 무선, 뭐 기타 각종 그 유무선 인터페이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그런 그 파일 재생 시스템과 그 다음에 뛰어난 엣지 시리즈에 쓰였던 그 D클래스 증폭단을 갖춘 그런 올인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김에 아예 굉장히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 제드 마틴인가 그분이 디자인했죠. 그렇게 디자인해서 이 6.8인치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아주 단정하죠. 제가 이렇게 처음에 보고 노트북 옛날에 내가 쓰던 노트북 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상단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깔끔한 육면체 이렇게 살짝 높이가 올라가는 그런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은 뭐 전에 영상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D클래스 증폭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쓴 가장 핫한 제일 많이 쓰는 현재 D클래스 증폭단이 많이 쓰는 그런 모듈이죠.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쓴 150W 출력을 내는 앰프 그 다음에 DAC가 이게 바로 CXA 그 81에 쓰인 그대로 쓰인 그 사브르 칩이죠. 9016K2M인가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자그마치 32비트 384kHz PCM으로 그 다음에 DSDIN 256까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DAC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APTX HD 등급까지 되는 24비트 48kHz로 쌍방향으로 수신을 받기도 하고 이쪽으로 다른 블루투스 기기로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저희 다 있죠. 뭐 룬레디부터 뭐 타이달, 코어부스, 스포티파이 영국제니까 당연히 그런 모든 뮤직 플레이 인터페이스는 다 갖추고 있는 사실은 종합편이에요. 뭐 이거를 못할 게 없고 거기에 또 이 제품의 콘셉트답게 TV에서 바로 HDMI ARC를 연결하면 TV 리모컨으로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능도 갖고 있는 가족과 하이파이 매니아인 자신이 둘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저 에보 150을 요약해 드리려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여전히 끊임없이 많이 물어보는 그 제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샘튜브가 쏘는 건, 샘 아저씨가 쏘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의 그냥 가격을 낮춰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가져가서 뭘 또 가져가신 분들이 꼭 케이블 물어보시기도 하고 스피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 스피커만 있으시면 바로 연결 쓸 수 있는 스피커 케이블까지 하나를 드리는 이게 완전히 홈쇼핑 돼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건 제 콘셉트를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서로 결합을 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낸 그런
샘튜브가 앞으로 진행할 샘튜브가 쏜다의 첫 번째 패키지라는 점,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이거 꾸준히 검색해보시고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턴 최저가격 아마 415만원? 그러니까 최저가는 이것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90% 이상 판매 가격이 한 415만원 정도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튜브는 그걸 감안해서 샘 아저씨가 쏜다의 가격은 3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앰플 390만원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홈쇼핑처럼 갑니다. 이제 이 스피커 케이블을 드립니다. 스피커 케이블 가격이 스튜디오 커넥션이라는 그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뭐 쓰이는 케이블로 그렇게 해서 알려졌던 케이블이죠. 이거를 찾아보니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약 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주 좋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90만원짜리 케이블, 그 다음에 캠브리지 에버 150 요 두 개를 390만원에 드립니다. 주문 처하고 이런 그 어떻게 주문하는 요령은 요 밑에 영상 설명 부분에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연락처랑 기타 뭐 입금 관련하는 뭐 요령 같은 건 거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시게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거기 그 주문 처리하는 분에게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거기 이 제품 수입 유통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뭐 보신 분들도 많고 소리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저의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맘때 한번 또 신선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케이블 그대로 연결해서 오늘은 참 이 특별히 저희 시연 저희 리뷰도 이제 그 상위 제품 리뷰가 나가기도 했고 그 프랑스제 새로 막 오래 시작된 스피커죠.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스피커요. 그 회사의 아탈란테 3 두 개 들어왔어요. 아탈란테 3는 이제 북쉘프 스탠드 거치형이고 5는 이제 대형 그것도 스탠드가 있긴 있지만 일단 저기 풀사이즈 3웨이 구조로 되어 있는 5가 있고 3를 통해서 케임브리지 에버 150 그 다음에 스튜디오 커넥션 스피커 케이블 연결해서 녹음한 그 음원을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실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름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네, 이 제품 얘기는 뭐 많이 드렸지만 참고로 저희도 이 제품을 거의 메인에 가깝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품 자체의 사운드적인 특성, 특히 저 앰프와 DAC 이 두 개가 아주 참 절묘하게 결합을 잘한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가 이런 제품을 잘 만드는데 이제 D클래스 증폭단이 되면서 조금 전체적인 그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할까요? 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사운드를 D클래스 증폭단이 들어간 사운드로 살짝 변화하는데 그 약간 하이엔드스러운 변화예요. 전에 케임브리지 앰프들이 조금 매끄럽고 이런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약간 영국식 앰프들이 종종 그렇듯이 약간 도톰한 질감 이런 거 이런 걸 내주는 앰프였다면 이 에버 150이 되면서부터는 상위 SC 시리즈 소리를 많이 닮아갔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SC 시리즈 소리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그
그 원래 케임브리지 소리를 음의 마감에 그대로 남겨놨다는 게 절묘합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이 소리는 단정하지만 끝이 매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너무 메마르거나 좀 디지털 디클라싱폭 앰프들이 종종 놓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 50년 앰프 만들어온 회사들이 좀 그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죠. 귀를 닫고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이 비주얼적으로도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었죠.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뭐 인터페이스가 소위 조작 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옆에 이거 아시겠지만 이 자석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리치라이트? 이게 또 친환경 그 생분해 되는 소재로 만들어서 또 색깔도 이렇게 나무 마감이나 일반 그래파이트 색깔, 회색이나 이런 걸로 좀 자기가 필요하면 난 인테리어가 우리 집은 까만색이야. 막 그래서 바꿔 쓰실 수도 있게 그런 것도 감안에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거 아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자,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늘 그렇지만 390만 원입니다. 그 얼른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고 스피커 케이블도 하나 얻으시는 그런 행운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샘튜브, 샘 아저씨가 쏜다 첫 편 케임브리지 에보 150과 이 스튜디오 커넥션 케이블 드리는 이거 바로 지금 첫 편 영상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빨리 가지고 이거 음악집에 스피커 저기 있으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뭐가 또 갑자기 들이댈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품을 싸게 그 다음에 뭔가 보너스로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장난으로 드리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막 90만원짜리 케이블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굉장한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재미있으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리가 없는 파는 분, 사는 분, 그 다음에 저희까지 이렇게 항상 3자가 해피해야 성립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또 종종 마련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뭐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